안녕하세요. 딜런 양입니다. 자, 이 원형 톱, 영어로 이제 서큘러 소인데요. 이 서큘러 소 뭐 위험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. 근데 대부분 어떻게 얘를 써야지 잘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, 또 어떻게 써야 얘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, 자,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서큘러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우선 유선 그리고 무선 이 두 가지로 많이 쓰시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.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, 그 다음에 킥백이 오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나면 서큘러 소를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잘 쓸 수 있습니다. 자,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확인 부탁드릴게요. 자, Let's get it! 자, 이 저한테 서큘러 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얘가 유선이고 마키다 거, 얘는 이제 디월트 거 무선인데, 디월트는 박스도 이쁘네, 그죠? 자,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코드가 있는 유선 서큘러 소고요. 자, 얘는 이렇게 배터리로 작동이 되는 무선 서큘러 소입니다. 둘 다 사이즈는 같아요. 얘도 똑같이 185mm, 얘도 185mm. 자, 가격 먼저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확인하니까 한 12만원 정도 되면 살 수 있어요. 그리고 얘는 배터리 포함 안 한 가격이 한 20만원, 그리고 다 배터리 두 개의 충전기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거의 49만원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.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무선으로 된 게 확실히 사용해 보니까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은 잘 고려를 일단 해 주셔야 될 것 같고, 둘 다 지금 185mm 짜리인데 무게는 둘 다 꽤 무게감이 있습니다. 자, 무선 같은 경우가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같이 들었을 때는 거의 무게가 비슷해요, 제가 느끼기엔. 자, 우선 사용법. 자, 둘 다 사용법은 뭐 거의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, 플레이트를. 자, 이렇게 깊이 조정도 가능합니다. 자, 똑같아요, 얘도. 자, 이런 식으로. 아우, 샤도 안 써가지고. 자, 이 무선과 유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, 자, 얘는 공간에 제약 없이 들고 다니면서 현장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거고, 자, 얘 같은 경우는 이 파워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지점에 고정이 돼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서큘러 소의 특성상 저는 가지고 다니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,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코디드는 단점이 아닌가.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거의 얘를 쓰고 있어요. 생각해보면은 한 자리에 놓고 쓸 거면 굳이 서큘러 소를 안 써도 뭐 드랍 소나 아니면은 테이블 소 같은 훨씬 더 좋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무선을 쓰는 게 유리한 게 많다고 봅니다. 자, 그럼 제가 간단하게 조작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기본적으로 둘 다 조작법은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일단 예를 가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우선 이렇게 조작하는 레버가 있어서 이거는 플레이트를 각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. 자를 때 이런 식으로 앵글을 줄 수 있고, 자, 그 뒤에 보시면은 여기 레버가 있는데, 자, 이 레버를 채치면, 자, 이런 식으로 깊이 조절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래서 자를 때 원하는 깊이대로 셋업을 할 수 있고요. 자, 여기 눈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사용법은 얘도 같아요. 똑같이 레버가 있어서 이렇게 깊이 조절 똑같이 가능하고 뭐 그렇습니다. 자,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잡으시고, 보이시죠? 코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눌러줘야 돼요. 보이는지 모르겠는데, 자, 이 버튼이 있는데 버튼 눌러주시고, 자, 이렇게 잡고, 자,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놨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서요. 딱 서죠, 이렇게. 자,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은 자, 많은 경우에 이 서큘러 소 사고가 이 사용 후에 이 순간에 난다고 해요. 자, 사용 후에 이게 바로 안 서서 방심하는 사이에 손가락이 닿거나 무릎이 닿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자, 이렇게 브레이크가 얘는 있기 때문에 딱 서줍니다. 상대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걸 꽂아서, 자, 얘도 꽂았는데, 자, 보여드릴게요.
자, 한참 걸리죠, 서는데. 이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. 왜냐면 이게 바로 안 서니까 제가 사용하고 나서 봐요. 놨는데, 자, 이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죠. 그러다 보니까 바쁜 현장에선 순간적으로 여기 사이에 틈으로 만약에 전선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실수로 손이 닿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안전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무선이 낫습니다.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, 킥백. 킥백이 생기는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이거를 미리 피할 수 있어요. 서큘러 소를 쓰시려면은 이 킥백이 왜 생기는지 진짜 알고 쓰셔야 돼요. 아니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. 얘가 상당히 이제 힘이 세기 때문에 자르다가 딱 킥백이 걸리면은 팡 칩니다, 정말 뒤로. 그것 때문에 얘가 위험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. 자, 일단 말로 설명드리면은 이 킥백이 오는 이유는 나무가 잘라지면서 톱날을 꽉 물기 때문에 그래요.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자, 직접 보여드릴게요. 우리가 이 나무를 자른다고 쳤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놓습니까? 대부분 사람들이 자, 이렇게 놔요. 이렇게 놓고 가운데를 자르려고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킥백이 거의 100% 옵니다. 왜냐? 잘려지는 면이 잘리면서 이 나무가 이 톱날을 어떻게 설명하지? 이렇게 꽉 잡는 구조가 되거든요.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킥백이 오게. 자, 이렇게 자르면 킥백 옵니다. 나도 좀 불안하네. 킥백까지는 안 왔지만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날이 가다가 서죠? 지금 이 잘라진 단면이 이게 잘리면서 톱날을 잘리면서 이렇게 잡아서 그렇습니다. 왜냐? 양쪽 끝에서 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잘리면서 이렇게 톱날을 잘라진 단면이 눌러요. 오케이? 자, 그래서 이거를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? 자, 이렇게 놓고 자, 필요한 부분을 자르면 잘라서 나가게 되면 킥백이 안 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냥 잘리죠. 자,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잘려 나가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. 자, 이렇게 잘려 나가면 킥백이 안 와요. 그런데 얘가 뭔가 받쳐져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눌러지면 이렇게 얘가 저기 톱날을 잡기 때문에 킥백이 오는 거예요. 자,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잘려 나가는 부분이 닿으면 안 되고 그냥 잘랐을 때 잘려 나가게 해주시면 돼요. 얘가 양쪽 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자르면 이건 무조건 킥백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렵지 않아요.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숙지하셔야 서큘러 소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. 알겠죠? 자, 보셨죠? 안 됩니다, 이렇게 하면. 이거는 서큘러스 뿐만 아니라 그냥 톱질 하셔도 마찬가지. 톱질도 이렇게 하면은 톱이 안 나가요. 톱질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. 그죠? 자, 그리고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 스퀘어를 잘 써요.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를 때, 자, 스퀘어를 딱 대고 플레이트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단면이 거의 수직으로 나와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거의 딱 맞죠? 자,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컷을 원하시면 이 스퀘어를 쓰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팁. 자를 때 가드가 여기 있죠? 예, 네? 보이시죠, 요거? 자, 이 가드가 불편하시다고 이걸 가끔 보면 이렇게 고정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거 제거하시고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진짜 위험해요.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. 일하시다 보면은. 왜냐면은 이거를, 이게 잘 안 밀릴 때가 있거든요. 자, 그럴 때는 이거 손으로 젖혀 주신 다음에, 잘라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앵글 주는 방법. 요거, 젖히면은, 여기 각도가 나와 있어요. 보면은 각도가. 45도에다가 걸면은 딱깍하고 잡히거든요. 자, 스퀘어를 써서. 자, 요런 식으로
앵글 딱 맞죠 여기? 자, 이 서큘러도 잘만 쓰면 진짜 활용도가 다양하고 무궁무진합니다. 근데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니까 잘 알고 안전하게 쓰시길 바라고요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저랑 이 서큘러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자,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심화해서 이거를 좀 더 다양하게 이 서큘러도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